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6 X드라이브 30D M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3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5.7형으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5.14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순정 매트 보관 중이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네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이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는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바우스앤 윌킨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7,20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요.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됩니다.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 센터패시 앞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후진 보조 장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디스플레이 키까지 보관 중입니다.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썬루프 2열 또한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6, X드라이브, 30D, M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